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 네. 오늘 아까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요 며칠 집중호우가 내려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피해 당하신 분 없으시죠? 예, 많은 사상자 또 여러 가지 또 이재민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은 점점 더 기후 이변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더 악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많다 보니. 이제 더 큰 이변이 또 자연재해 앞에서 정말 우리가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 기억나시죠? 예, 혈루병 여인이 고침을 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사건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그 과정 속에 그 중간에 혈루병 앓는 여인이 치료함 받는 사건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역시도 이 사건들과 무관하지 않게 한 가지의 말씀을 주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혈루병 앓는 여인이 그 옷을 만지기만 했어도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은 소녀를 달리다구 해서 죽은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의 인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히 폭발적이지 않겠습니까? 손만 대도 병이 다 낫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고 또 그 많은 기적의 현장들을 보고자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그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벗어나셔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고향. 근데 여기서 그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고향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실제적 원어를 보면은 아버지의 땅이라고 그렇게 그의 아버지의 땅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원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땅, 그래서 그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바로 그 땅 어디냐면 바로 나사렛이죠. 나사렛, 그죠? 여러분 고향 하면은 예수님의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은 그 헤롯의 두 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폭정 앞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를
어디로 피신을 시키십니까? 애굽으로. 애굽으로 피신을 시키십니다. 그죠? 그리고 애굽에서 피신을 하여 있다가 이제 헤롯 왕이 죽고 나 안전하게 됐을 때 그때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그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서 살았었냐면은 나사렛에서 살았죠. 그죠?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받은 지역은 어디냐면은 나사렛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고 거기서 정혼을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수태고지를 받고 그 다음에 당시 그 호적 조사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그 다음에 애굽에서 안전하게 되었을 때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성장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신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그 이름 앞에는 그 사람의 어떤 출신지나 여기를 이렇게 붙이게 돼 있습니다. 붙이면서 부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불려지게 되고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셨던 나사렛으로 이렇게 다시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나사렛이라는 곳을 알 수 있는 그 중요한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죠. 나다나엘을 전도했을 때 나사렛 예수에 대한 말씀을 했을 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렛이라는 곳은 이렇게 주목받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기 어디 산촌 산에 있는 깡촌 전혀 사람들한테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아주 시골 동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이 나사렛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마을의 특징이 뭡니까? 서로를 너무 잘 아는 거죠. 제가 모교회, 제가 청주 영광교회 출신인데요. 모교회가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크지 않아서 거기 이제 생활을 하는데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는 정말 거기 있는 거기에 계시는 우리 어른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집을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있으면은 교인들을 초대해가지고 식사하고 막 대접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또 구역 예배 또 이제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새벽송 돌아다니고 그래서 하여튼 집집마다 다니고 그리고 이제 다 우리 학생회 활동을 같이 했으니까 그 집에 뭐가 있는지 뭐 다 알아요. 그냥 놀러도 가고. 그러니까 작은 마을, 작은 공동체에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자라나는 모습들을 옆에서 다 보고 무슨 사고를 쳤는지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사실 다 아는 그러한 이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바로 그렇게 아주 작은 동네였고 그리고 그 동네가 사람들이 서로를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곳이 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그런 그 자라나는 모습들을 가장 옆에서 직접 보고 그 예수님의 10대, 20대의 그 모습들을 제일 옆에서 많이 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공생애 사역을 1차 공생애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어느 정도 마치시고 나서 고향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고향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나사렛의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봤을 것 같습니까? 소위 말하는 금이 환향하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도 같이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이 개천에서 용 났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받아들였을까요? 요 부분은 사실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저는 어떻게 추측이 되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요셉은 좀 이른 나이에 죽은 걸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올 때도 그 아버지 요셉이 온 게 아니라 그 마리아와 가족 형제 자매들이 오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요셉은 그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서 이 마리아가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우리 보통 이제 우리가 다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누가 가장이 될까요? 아버지가 세상을 일찍 떠나면 누가 가장이 되냐면 첫째가 장남이 가장이 됩니다. 누가 장남이죠? 예수님이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30살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집을 나가셨어요. 자, 그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거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죠. 그죠? 그 마리아, 아버지도 없는 마리아의 그 집안의 장남이었는데 그 장남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렇게 얘기는 안 하셨겠지만 사람들이 볼 때 자기가 뭔가 도를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봤겠습니까? 아주 책임감, 무책임한. 그리고 정말 좀 좋은 시선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게 떠났는데 들리는 소문은 예수님이 막 병자들도 고치시고 막 그런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또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어떻게 들렸냐면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서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갔잖아요. 그죠? 그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간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것이 그것을 어떻게 들었냐면은 귀신이 들려서 그런 일을 행한다라고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데리고 오려고 찾아갔었거든요. 그러니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람들을 막 고치고 이상한 일을 행한다. 예. 여러분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와, 금이 환영하면서 막 축하해 줬을까요? 아주 가족을 버리고 도망갔다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이상한 짓 하다가 돌아오는 그런 예수님으로 보였겠죠. 자, 어쨌든 소문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게 됐어요. 자, 그러면 거기 그 나사렛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회당에 또 몰려들었겠죠. 당시 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 회당장의 허락이 있으면은 사실은 유대인이라면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나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장은 그 회당을 관리하고 그 회당에서 뭐 말씀을 읽거나 그거를 주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정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회당장이었어요. 그리고 회당장이 누구든 유대인 남자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그날 안식일 날 회당에 설교자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라고 되어 있죠. 듣고 놀랬다. 왜 놀랬을까요? 이 시골 동네다 보니까 정말로 자라난 그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압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릴리 회당에서도 그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랬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 나사렛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그냥 시골에서 그냥 허드렛일 목수 일을 했었던 그런 옆집에 사는 그냥 일평범한 청년인 줄 알았는데
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놀랬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이렇게 반응을 나타냅니다. 아니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어디서 이런 가르침을 이런 지혜를 얻었지?라고 하면서 이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또한 그곳에 오셔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병자들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전혀 어떤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들을 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런 병자를 낫게 하는 모습들을 또 그 나사렛에 있는 동네 사람들도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과 그리고 병자를 낫게 하시는 그런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그렇게 반응을 나타냅니다. 아니 우리가 알던 그 예수 청년 예수가 아닌 정말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가르치고 그리고 병자를 낫게 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놀란 나사렛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그들이 선택한 그리고 그들의 나타낸 반응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 아이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 여러분 그 깜짝 놀라는 가르침이 있었고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봤는데도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보면은 예수님을 얘기할 때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 유대인은 아버지가 죽었어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앞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이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이 예수님을 부를 때 이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이 그 어머니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거나 아니면 조롱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을 받지만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조롱한 겁니다. 너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목수가 아니냐라는 뜻이 아 목수라 대단하다 이런 뜻이 아니죠. 당시에 그 아버지 요셉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예수님도 이제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헬라 로마 시대는요 노동을 하는 것은 약간 그 천한 직업으로 보는 그런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목수가 아니냐라는 뜻은 목수 주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비아냥거리는 투로 얘기하면서 목수 주제에 라는 그래서 너는 목수 주제 분수도 모르고 이상한 짓거리를 해대는구나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는 것은 그 형제 자매들과 예수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저 지금 뭐 뭔가 놀라운 일을 하지만 저 예수는 우리 형제들과 다를 바 없다. 다시 말해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별함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낮게 천하게 부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특별함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르침을 직접 받고 그리고 그 눈으로 그 기적을 봐도 이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편견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그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 바로 이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고 어떻게 또 예수님은 반응을 하셨냐. 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당시의 격언이었어요. 격언.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당시에 이렇게 사용되었던 격언이었는데, 이것은 어떤 아는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발견돼도 그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특별한 것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격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 안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편견이 되어져서 그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 안다, 내가 아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 그런 교만함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저 사람의 특별함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저 사람과 나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상대방이 특별함에 대한 시기심에 대한 문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견과 시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격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5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나옵니다. 소수의 병자에게 고치셨지만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나오죠. 소수의 병자를 고치신 것도 권능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더 많은 권능과 그것에서 더 많은 이적을 행하실 그런 마음과 어떤 그런 기대를 갖고 그 자리에 오셨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 권능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고자 하시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따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은요, 안타깝게 여기셨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나사렛 자신의 고향, 자신이 자라난 곳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곳에 뭐 왜 이곳에 오셨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은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가깝게 생각하고 자신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친숙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많은 능력을 그들에게 더 해주고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갖고 오셨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시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 그것은 바로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 자신들의 편견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청년으로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자신을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시기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경험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욕심, 이런 것들을 이 나사렛 사람들은 버리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새로운 질서,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끝끝내 버리지 못함으로써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야기들과 제가 연결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혈루증 병을 고친 여인,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그 영혼의 구원함까지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많은 사람들이 다 안 된다, 끝났다, 포기해라 라고 했지만 그 회당장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 때 죽은 소녀가 살아났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이적이 그리고 하나님의 큰 뜻이 우리 삶에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셨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그 능력은 무엇이 있어야지 나타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아무리 오랫동안 옆에서 잘하는 그 모습까지 보고 그 놀라운 기적과 가르침을 받았어도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고 불가능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놀라운 믿음의 체험과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없어서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나사렛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 혹시 우리들도 주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그것을 체험하고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집에서 찬양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많이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걷고 늘 걸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그런데 전혀 그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이렇게 하니까 정말 믿음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 분명한 믿음을 갖고 내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나가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못할 일이 없고 승리하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주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죄종들에게 모든 것들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